4번. Number 9. I hope rain won't cancel the kids' soccer game. A. Too bad it was called off. B. I doubt we can move it outdoors. C. Good thing we can both attend. D. They'd be inconsolable if it did. 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Number 9. I hope rain won't cancel the kids' soccer game. I hope rain won't cancel the game. 자, 이거 뭐 나왔어요? rain 나왔죠. 그리고 조동사 뭐 들렸습니까? rain 다음에 I hope rain won't cancel won't. 뭐예요? rain won't. 어? 예, 네, won't. 윌 아시죠?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되시죠? 얘는 발음? 얘는 안 들려. 우리 감기 걸리신 이 형. 발음? 얘는? 얘는? 어? 이거는 이제 그 보면 좀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want 이거지만 이거는 won't, won't, won't 들려. 어, 진짜입니까? 그거야? Number 9. I hope rain won't cancel. won't. 그죠? won't. 그니까 이 won't은 won't. 이건 want. want, won't. 그래서 이 모양이 다릅니다. want, won't. 그래서 rain이 뭐 한다? Number 9. I hope rain won't cancel. won't cancel. 어떻게? 그니까 지금 그 비가 캔슬하지 않기를 원한다. The kids soccer game. 그랬더니 A. Too bad it was called off. Too bad it's called off.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챙겨야 될 거 하나 또 나왔네요. 여기서 지금 A 파트에서 나온 이 called off. call off가 뭡니까? 이 call off는 뭐랑 동의어냐? cancel하고 동의어예요. 취소하다예요. 근데 지금 취소되길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아 이거 지금 취소됐다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라고 했어요. 당연히 답 아니죠. 그죠? 지금 취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취소되었다니까 너무 안 됐네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A는 답이 안 됩니다. B. I doubt we can move it outdoors. 자, I doubt we can move it outdoors. 일단 outdoor라는 건 제가 하나 적었는데 야외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축구. 실내 경기인가요? 어허? 실내 경기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자, 야외에서 하죠. C. Good thing we can both attend. 자, good thing we can both attend. 일단 여기서 지금 그 비 때문에 취소되지 않길 원한다 했는데 우리가 둘 다 참석할 수 있어서 잘 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C 역시 거리가 멀어 보이고 D. They'd be inconsolable if it did. 요거 역시 좀 뭔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뭐라고요? They be? E. They'd be inconsolable if it did. They be inconsolable. Inconsolable. 자, inconsolable.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consolable. 그 ABL 이렇게 지워버리고 console, condolence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이제 뭐 위로하다 이건 거든요. 근데 IM 붙으면 반대죠. 그러니까 위로할 수 없는 그거예요. 뭔 소리냐? 이게 슬픔에 빠진 이렇게 확장하면 그런 뜻입니다. inconsolable 하면 슬픔에 빠진.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D. They'd be inconsolable. They'd be inconsolable. If it did. If it did. If it did.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cancel이 되면은 그들이 inconsolable 슬픔에 빠질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D가 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번 우리 이제 이거 나올 때마다 뭘 써야 되느냐. 여러분 틀리신 이유를 쓰세요. 이유가 이제 그 틀린 건 똑같이 틀렸지만 이유가 다 다릅니다. 왜 틀렸다? 맞았어요. 왜 틀렸다? 틀렸어요? 맛있네. 예. 예, 오.
오케이. 그래서 어떤 틀린 이유를 그 가능하면 리스닝 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닝은 바로 이제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틀린 이유가 뭔지 몰라요. 나중에 다시 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채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